성동구 성동일가 2동 주민센터가 공공복합청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원 사무공간은 물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는데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성수일가 2동 주민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지 2년 만입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것으로 건물 일부 공간을 식당과 병원 등에 세를 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건립비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성수일가 2동 주민센터가 40년 이상 그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이 그 공간이 좁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데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지면서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병원을 임대를 줘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형식으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성수일가 2동 공공복합청사는 연면적 4,900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다양한 시설과 기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해 성동구 보건소 성수지서와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입주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는 5월까지는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고 식당과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를 마치는 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저희 그 성수일가 2동 공공복합청사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일가 2동 주민을 비롯해서 성동구에 계신 주민들 모두 오셔서 저희 청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위탁 개발 방식으로 건립된 성수일가 2동 공공복합청사. 타 지역에서도 낙후된 공공기관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좋은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